일단 남편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근데 건담이 그렇게 좋으세요? 건담은 그리고 또 모든 남자들이 좀 로망 아닐까요? 로망 아닐까요? 그리고 아니요. 아닌데요. 그리고 이게 부품이 작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게 다 이게 합체가 다 되면 성취감이 엄청 나거든요. 그 여자분들이 아, 멋지긴 해요. 진짜 멋지긴 해요. 감사합니다. 여자분들이 이게 드레스룸에 가방 이렇게 쟁여놓고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씩 감상하는 맛으로. 그럼 가방을 여러 개 사주세요. 그건 좀 공평하게. 아 그럼 공평히 그래야지 가방을 장수장에 놔두게 해야죠. 저도 많이 사는데. 본인만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. 아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그래. 아니 이제 건담 사는데 얼마 하나 들었어요, 돈 솔직히. 아까 집사람 얘기한 것처럼 한 600 정도. 에이, 영화야. 10만 원짜리 3개 있어요, 봤는데. 지금. 한정판만 네. 4개 아니, 거의 한 100개 있다며요.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. 100개면은 말할 수 없는 거지. 아내한테는. 그러면 이게 큰 게 한 장이야? 천 장. 아, 네네. 이거 얼마예요? 천 장. 아, 네네. 이거 얼마예요? 2,200원! 아이씨! 아, 방송이라서 신뢰성 떨어지자 난 지켜지기로 했는데 예.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사실. 지금 발매가 아니 왜요? 어디서 개수작이 완전 부차하고만 예. 뭐 치킨도 못 먹게 하고 맞아. 본인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아내분한테 돈 아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사는 게 있다 보니까 집사람까지 사면 좀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. 아니 저 매출이죠. 본인도 하는 걸 줄이고 좀 부담도 못 하게끔 하고 세상에 치킨을 못 먹게 하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또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봉투에 용돈도 넣어서 주고 합니다. 제가 아, 용돈 얼마 주세요? 한 50만 원 정도? 근데 그게 안 주는 이만 못해요. 현금을 봉투에 이렇게 담아주거든요? 그러면 메시지가 와요. 뭐라고? 막 사진 같은 거 캡처한 거 보내면서 이건 죽이지 않냐 사줄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. 아 그럼 그 돈으로 사주는 거야? 용돈 준 걸로? 네. 50만 원 받은 걸로? 네. 진짜? 예. 아니 본인이 사겠다는 게 아니라 드린 돈에서 꽉 네. 본인이 저한테 사달라. 안 사주면 되잖아요. 근데 계속 메시지 보내고 야. 막 그러니까 쟤 뭐야 죽는 거야? 쟤 뭐 놀랐어요 지금? 최소한의 남편으로서 명분을 따진 거예요?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용돈도 주고 생색내기죠? 생색내기 네. 아니 왜 화났어요 알파고 알파고 지금 화났어요 그 줬다 뺏어요? 저도 같이 기념일이고 서로 열심히 했는데 저도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왜 그 돈에서 받냐고? 아니 그거는 그러면 순수하게 용돈을 준 게 아니고 건담을 살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지금 작전을 짠 거밖에 더 되냐고요? 저희 딸이 9살이에요. 근데 집에서 공놀이 하다가 실수로 진열장을 공놀이로 볼 수 있죠. 친 적 있어요. 그 로봇이 5~6개 정도가 이렇게. 쓰러지고 분리되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되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울먹울먹거리고 좀 많이 안타까웠고 네. 아니 근데 딸 안녕 안녕하세요 9살 안시윤입니다 시윤이 안녕하세요 본인 시윤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건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반반인 것 같아 아니면 건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반반? 어. 그리고 화나죠? 화나죠? 그죠? 동생도 아닌데? 조금. 조금? 그러면 친구 데리러 왔는데 못 데려오게 해갖고 그때는 어땠어요? 그냥 좀 속상했죠. 속상해. 친구 데려오고 싶은데. 지금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것 같아. 속상해요? 진짜? 아니에요. 진짜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왜 반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? 진짜 창피해지네요. 왜 건담도 50% 좋아하고 우리 딸도 50% 아빠가 좋아하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. 아빠가 그 건담 하고 있을 때 네. 놀자고 하면 TV 보거나 혼자 놀라고 해가지고 아~ 네, 아빠랑 제일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? 아빠랑 그냥 하고 아무거나 싶... 재밌게 놀고 그냥 줘. 아빠랑 놀고 싶은 거야 아빠랑 둘이 함께 건담 부시면 되게 재밌겠다 막 꿀 자르고 막 KBS